사고 당시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최고 수준으로 잡혔습니다. 경찰은 CCTV 등을 추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시민들이 구속되었습니다. 앞서 A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신림동 나이트클럽에서 선두에서 택시기사 60대 B씨를 도로에 쓰러뜨린 뒤 주어로 수차례 폭행한 경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수용출한 수용시에서 진행했고 이를 두고 방해하는 택시기사 B씨와 그 특수 부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. 그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.